Feeling the sun on my face, that's the way to go. I like this warm embrace. Can I stay for long? So many things I would try. So many.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계속 웜톤과 쿨톤 사이의 뉴트럴 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뉴트럴도 웜에 가까운 뉴트럴이랑 쿨에 가까운 뉴트럴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 어뮤즈에서 이번에 웜트럴, 쿨트럴이라는 신박한 키워드로 마침 딱 이렇게 세분화된 너무 예쁜 립컬러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시 전부터 핫했던 어뮤즈 신상 틴트들과 쿠션 조합으로 제품 리뷰를 해보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트렌디한 속광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얼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잘 해주고 왔고요. 피부 메이크업은 이번에 리뉴얼돼서 새로 출시된 어뮤즈 듀 파워 비건 쿠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어뮤즈의 인기 쿠션인데 여러분들이 알던 쿠션 디자인이 아니죠. 기존에 매끈하고 건강한 윤결광을 연출해줬던 제형은 그대로고 이번에 이렇게 외관만 어뮤즈 핑크 컬러를 입혀서 훨씬 더 가지고 다니기 편한 조약돌 사이즈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안에 퍼프는 어뮤즈의 듀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이슬 모양으로 밀착력을 극대화시켜줘요. 컬러는 다섯 가지 컬러로 1호 퓨어는 21호 핑크 베이스, 1.5호 내추럴은 21호 뉴트럴 베이스, 2호 헬시는 23호 뉴트럴 베이스, 3호 허니는 25호 뉴트럴 베이스, 4호 텐은 27호에서 30호의 뉴트럴 베이스로 나와 있는데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5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본인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찾아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저는 핑크 베이스에 밝은 상아색 컬러인 1호 퓨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쿠션은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에 착 밀착되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을 좋아하는데 메쉬망의 제형을 고르게 펴주고 쿠션에 담겨있는 에센스를 먹지 않고 내보내주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 표현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요. 심지어 이 쿠션에는 8가지 펩타이드 성분의 에센스가 60%나 함유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윤광 밀착 코팅 3중 레이어로 매끈한 윤결광이 도는 피부 표현을 해줘요. 또 워터민트 추출물과 생병풀 추출물이 쿨링 효과로 피부 열감을 내려주면서 피부 진정은 물론이고 늘어난 모공 커버에 도움을 주고 탄력이랑 미백 효과도 있어서 스킨케어까지 가능한 쿠션이에요.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제가 이 쿠션을 사용하고 나갔을 때 부분 부분 파우더 처리를 해주긴 했지만 다크닝이나 무너짐이 거의 없었어서 제가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했었어요. 롱래스팅 기능이 진짜 미쳤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짐을 넘어서 가끔 더울 때도 있는데 여름에 사용해도 촉촉하면서 지속력 좋은 쿠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 파워 비건 쿠션 꼭 한번 써보세요. 또 어뮤즈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비건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제조 과정부터 패키지까지 비건 인정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구매할 때 조금 더 가치 있게 소비를 할 수 있어서 안심도 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윤광이 도는 피부로 만들어줬으면 파우더로 광이 돌면 안 예쁜 부분에 부분 부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유분기를 제거해준 다음에 눈썹은 요즘 유행하는 완만한 세미아치 형태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4호 피오니 스킨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뉴트럴 라이트 톤 컬러 조합으로 여릿한 생기가 감도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팔레트예요. 먼저 오늘 쉐딩으로 핑크 토프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미간 사이 아이홀 쪽에 음영을 주고 코끝에 음영을 넣어서 강조해줄게요. 살짝 핑크기가 있는 컬러라 이렇게 해주면 혈색 표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코가 높아 보이고 예뻐 보여요. 쉐딩 제품으로 얼굴 외곽도 같이 쓸어주고 밝은 컬러로 코댁 쪽에도 슬슬 쓸어줄게요. 블러쉬 컬러로 아이 베이스를 위아래 전체에 넓게 발라주고 피오니러브 밑에 컬러를 눈 위아래에 한 번 더 깔아줄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컬러를 눈 끝에 발라서 잔량으로 눈 앞에까지 컬러를 살짝만 가져오도록 터치해줘요. 언더 속눈썹 밑에도 얇은 브러쉬로 라인을 그리듯이 칠해줄게요. 삼각존 쪽은 밑에 힘이 되도록 간격을 살짝 두고 그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핑크 토프 컬러로 눈 끝에 눈매를 따라 좁은 영역으로 음영을 주고 삼각존 쪽에도 눈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도록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음영을 살려주는데 눈 가운데에 터치를 하고 양옆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쉽고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져요. 그리고 어도러블 컬러로 눈끝에 아이라인 그릴 영역을 사용해주고 삼각존 쪽만 다시 한번 좀 더 진하게 밑트임을 해줄게요. 이제 립을 사용해주기 전에 새로워진 듀 틴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촉촉 틴트 맛집인 어뮤즈의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유명템 듀 틴트가 더 완벽해지고 새로워져서 돌아왔어요.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누액과 변색이 방지되는 용기로 바뀌었고 캡에는 데이지 꽃으로 어뮤즈의 아이코닉함을 담아낸 귀여운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듀 틴트는 꽃물처럼 맑고 산뜻 촉촉하게 발리는 35% 고수분 워터 틴트예요. 워터, 오일, 워터 3중 구조로 오일 함량이 많기 때문에 컬러가 맑게
얕게 스며들면서 끈적이지 않고 탱탱한 광택이 살아나요. 컬러는 기존 베스트 컬러 6가지에 신규 컬러 6컬러가 더해져서 웜쿨 뉴트럴 톤이 전부 다 있는 다채로운 12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매일 사용하기 좋은 피치 코랄 컬러의 1호 라비안 코랄, 복숭아 한 방울 떨어뜨린 생기있는 생장미 컬러의 2호 산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 속살이 떠오르는 건강한 혈색의 3호 헬시 복숭아, 포멜로빛이 부드러운 코랄 컬러인 4호 포멜로 누드, 딸기과즙 듬뿍 담긴 상큼한 핑크빛 컬러의 5호 스트로베리, 오묘한 무화과빛이 더해진 무화과 로즈 컬러의 6호 피그듀, 장미꽃잎을 으깬 듯한 촉촉 생기 가득 맑은 로즈의 7호 로즈워터, 자수정의 영롱함이 맑게 스며드는 핑크 모브 컬러의 8호 자수정은 뉴트럴에 쿨 한 방울 더한 컬러로 장원영님이 픽한 컬러예요.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를 더하는 모브빛 포도 컬러에 9호 모브 그레이프가 있고, 토끼어립 그 자체인 내추럴 피치핑크 컬러의 10호 피치버니는 뉴트럴에 웜 한 방울 더한 웜트럴 컬러로 이 컬러 역시 장원영님이 픽 컬러예요. 또 일요일의 풍경을 담은 차분하고 편한 모브 장미빛 컬러에 12호 일요일, 복숭아 과즙을 머금은 생기 물먹복숭아 컬러에 13호 물복숭아까지 이렇게 여릿하고 꽃잎이 이슬을 머금은 듯한 컬러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입술을 사용해주기 전에 입술 음영을 넣어서 오버립 윤곽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10호 피치버니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3호 헬시복숭아랑 컬러가 비슷한데 이 컬러가 조금 더 채도 있고 핑크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웜트럴 컬러인데도 쿨톤인 저한테 예쁜 코랄 핑크빛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머징해가면서 착색되기 전에 컬러를 얇게 발라주면 서서히 컬러가 입술에 물들면서 생기있게 발색되고 촉촉한 오일광이 올라와요. 컬러가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쁘죠? 바를수록 컬러가 쌓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레이어링해서 채도감을 올려줄 수 있지만 저는 8호 자수정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줘볼게요. 이 컬러도 너무 예뻐서 꼭 같이 발라주고 싶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생기있는 모브빛에 은은하게 자줏빛이 올라오면서 착색되고 나면 뉴트럴하지만 은은하게 쿨한 느낌이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입술 산까지 컬러를 살짝 올려주고 입술 끝에 여기 부분이랑 밑에 입술도 가운데 위주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해주면 앵두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오버립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으면 여기 가운데 쪽 입술 살짝 더 밑에만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입술이 조금 더 앵두같이 동그래 보이죠? 오늘 발라준 이 두 컬러가 다 어뮤즈 모델인 원영님의 픽이라고 하는데 원영님도 쿨톤이어서 그런지 저랑 취향이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데일리 메이크업에 딱 좋은 생기 차분 컬러들이라서 이 두 컬러는 생얼에도 잘 어울리고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메이크업도 분위기에 맞춰서 마저 해볼게요. 일단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서 올려주고 오늘은 메이크업 초보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마스카라로 먼저 전체적으로 쓸어준 다음에 모아진 곳끼리 집게로 끝을 더 뭉쳐주는 방식으로 가닥 속눈썹을 연출해줄게요. 그럼 붙이지 않고도 깔끔하고 예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눈끝 속눈썹이 좀 더 길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가닥 속눈썹 두 개 정도만 눈끝에 붙여줄게요. 제가 예전에 속눈썹 붙이는 걸 어려워하던 시절에 했던 방법인데 자연스럽고 예쁘죠? 그리고 데일리한 무드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뮤트톤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속눈썹 속을 채워준 후에 눈꼬리는 살짝 눈매를 따라서 내려가는 듯 하다가 위로 살짝 불려서 빼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애교살 볼륨 펜슬 3호 핑크 발레리나를 사용해서 핑크 베이지 톤 애교살 볼륨을 살려줄게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텁텁함 없이 컬러가 맑게 올라와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어뮤즈 리벤치크 헬시밤으로 생기있는 혈색을 만들어주면서 속광을 만들어줄게요. 먼저 밝은 코랄핑크 컬러를 손에 묻혀서 애교살 밑에 볼 중앙을 중심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옆에 조금 더 채도 있는 복숭아 컬러를 손에 묻혀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물들여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컬러감도 주면서 베이스가 벗겨지지도 않고 촉촉한 광택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립 컬러랑 조금 더 비슷한 느낌으로 좀 더 핑크빛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서 포도밤에 있는 컬러를 조금 더 톡톡 올려줄게요. 진짜 예쁘다. 가성비 있게 생기는 속광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마무리로 팔레트에는 쉬머펄 컬러로 코끝에만 톡톡 발라서 코의 입체감만 더해주면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자, 이렇게 앞머리 가발까지 붙여가지고 와서 룩을 완성시켜왔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사용해준 쿠션이랑 듀 틴트와 풍성한 할인 혜택으로 진행될 6월 올영 세일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듀 틴트 8호 자수정 컬러를 구매하면 베베 틴트 미니 8호 포도 베베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와 듀 파워 비건 쿠션을 구매하면 리필이 증정되는 기획 세트가 있는데 올영 세일 끝나기 전에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 세트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할인될 예정이
영상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해준 메이크업은 여름에도 촉촉하면서도 오랫동안 생기있는 메이크업을 유지해줄 수 있으니까 여름에도 생기있는 촉촉광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으신 블링이들은 오늘 메이크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Sun on my face, that's the way to go. I like this warm embrace. Can I stay for long? So many things I would try. So many rivers I just wanna dive. Ooh, doing my best to survive. But I need more.